저희 에너지 IT 학과는 그 19년도 신입생부터 새롭게 뽑는 학과입니다. 아, 그전에는 태양광공학과, 그 다음에 스마트 태양광융합공학과, 그 다음에 에너지 IT 학으로서 개면이 됐는데, 실제로 4차 산업이 대두되고 신재생 에너지가 뜨면서 에너지 IT 학과의 중요성은 더욱더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태양전지 설계, 그 다음에 태양전지를 이용한 태양광 모듈,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까지 전반적으로 걸쳐서 공부를 하는 학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학년부터 기초부터 탄탄하게 들어가서 4학년 때까지 각 트랙별로 특화되어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장점은 에너지라는 하드웨어, IT라는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융합형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가 다른 학과와 결합하지 않아도 저희 학과의 전공 커리큘럼만 따라서 졸업을 하셔도 충분히 융합형 인재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저희 학과는 높은 취업률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학년 기준으로 해서 92.5%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을 했고, 현 4학년도 이미 취업돼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다양한 장학금입니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이외에 기업 기부 장학금, 희망 사다리 장학금, 각종 교수님 기부 장학금 등에 의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점프점프 시스템입니다. 점프점프 시스템이라는 건 처음부터 저희 학교 학생이 대기업으로 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 학과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유도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 진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 학과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학과에서는 점프점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책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